있습니다. 사물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너무 거기서 치킨... 패스를 하... 뭐야? 내 치킨 어디 갔어? 김영재님 면회 잘 다녀오셨습니까? 아 저녁 얼마 안 남았다고 오지 말라고 말라고 해도 이렇게 면회로 온다. 아 이놈의 인기는. 또 거짓말 하기는. 아니 학교 후배한테 그렇게 면회 좀 와달라고 그렇게 달달 볶는데 누가 안 오고 베기겠습니까? 야 너는 이 치킨이 먹기 싫다는 거지? 사랑합니다 김병장님. 야 다른 거 먹냐고 건들지도 않았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야 야 김병장님. 근데 이렇게 챙겨와서 먹어도 되는 겁니까? 당연히 안 되지. 몰래 갖고 왔으니까 되지. 얼른 먹어, 얼른. 아, 몰래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, 근데 김병장님, 그 양념 치킨은 없습니까? 난 양념이 더 좋은데. 아, 양념? 네. 어떻게 피맛 나는 양념 좀 만들어줄까?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얼른 먹어. 한 달 후 면회 다녀왔습니다. 아 뭐야 다들 족구하러 갔나? 아 기껏 챙겨왔더니만 그래 기다렸다가 같이 먹지 뭐. 근데 이거 소대장님한테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. 아 그렇지 사물함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. 아. 야, 너는 거기서 치킨... 패스를 하면 어떡하냐? 아니, 경기 내내 마이볼 마이볼 거리길래 하루 종일 떠먹여줬더니 어떻게 한 번을 못 먹습니까? 야, 그럼 뭐 나 때문에 졌다고? 그럼 누구 때문에 졌는데? 나 때문에 졌다고? 야, 네가 말해봐. 야, 누구 때문에 졌어? 예, 제가 봤을 때 그 두 분 다 그냥... 너, 죄송합니다! 야, 앞으로 너 족구 경기 잡지 마.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기냐, 진짜. 야, 그래, 절대 잡지 마라. 김병장님 전역하실 때까지는. 아유, 승질내. 아이 화내니까 배고프네. 야 오늘 저녁 뭐냐? 코다리 조림입니다. 아, 아 사회에서 보도 듣도 못한 코다리를 여기서는 그냥 주구장창 나오네 그냥 진짜. 그러니까. 아 코다리 조림 진짜 맛없는데. 잠깐 사물함에 치킨이 있지? 그래 분위기도 안 좋은데 같이 먹는 것보단 역시 몰래 혼자 먹는 게 낫겠어. 가자 갑시다. 네. 치킨 한번 먹어볼까? 야 이재열 빨리 안 와! 아 네! 이따가 먹어야겠다. 갑니다! 그날 밤 자. 자 이제 다 잠들었으니까 치킨 한번 먹어볼까? 자. 뭐야? 내 치킨 어디 갔어? 아 배고파 죽겠네 진짜. 너 뭐하냐? 김병장님 그게 아니라. 아유 거기서 나한테 패스를 하면 어떡하냐. 아 잠꼬대였구나. 아 그나저나 이거 내 치킨 누가 먹은 거야 이거 누구야? 다음 날. 아 진짜 내 치킨 누가 먹은 거야? 이거 분명히 우리 소대 사람일 텐데. 아 열받아. 이거 내가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다고 말할 수도 없고.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. 어 누나 혹시 다음 주에 그 면회 한번 올 수 있어? 내가 치킨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타령이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. 그래? 진짜? 올 거지? 그러면 혹시 올 때 그 설사약 한번 사다 줄 수 있어? 내가 변비가 좀 심해져가지고. 아 진짜? 고마워! 찌끗찌끗찌끗. 제 치킨을 드셨으면 죗값을 치르셔야죠. 그날 밤. 뭐야? 너 왜 그래?
배가 너무 아픕니다. 아이고. 자식 너였구나 내 치킨 먹은 거. 아. 너 감히 내 치킨 먹어? 어떠냐? 내가 타놓은 촉각력 설사약 맛이. 뭐? 우리가 먹은 치킨에 설사약을 탔다고? 예? 아 그게 아니라. 아버. 아우 우리 모두를 군교대로 보내주셨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